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비담마 합니다. 자, 아비담마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안 적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많이 적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이라면 그죠? 이거는 아비와 담마로 우리는 분해가 됩니다. 아비담마라는 단어는. 여기서 아비는 접두어 프레픽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담마는 우리가 예, 그 단마로 알려져 있고 중국에서 법으로 옮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프리픽스 아비는 접두어 아비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어바브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어바브 높은 위에 뛰어난 수승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부 이 의미는 대부분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당구와 가장 높은 거는 비교할 것이 없죠. 그죠? 그래서 무비법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아비의 두 번째 의미는 about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about는 말 그대로 뭐뭐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법에 대해서, 즉 법을 대면하는 것,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참고하는 것.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이제 현장 스님께서 특히 이두 번째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좀 부처님이 안 계신 이 시대에 우리가 아비담마의 우리한테, 그 다음 또못 깨달은 우리 중생인 우리한테 아비담마는 부처님의, 그죠? 우리 불교의 핵심인 법을 대면하는 것, 저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참고하는 것이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옮기신 이두 번째 의미를 존중합니다. 그죠? 뭐 깨달은 분한테 보면은 법은 무비법이겠죠, 그죠? 아비담마는 비견할 게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특히 아비담마 칠론의 첫 번째인 담마상간을 보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무비법입니다. 예, 듣는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경지를 갖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주석서 문헌을 봐도 제법 실상을 밝히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이 됩니다. 제법 실상은 우리 북방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어가 주석서 문헌의 빨리어로 쫙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부 무비법의 의미로 아비담마를 해석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북방 구사론에서도 그렇고 뭐 상자부 우리 아비담마 상가부터 해서 아비담마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 스님께서 대법으로 옮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법을 참고하고 연구하는 것. 예, 특히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뭡니까? 예, 이 법을 대면해서 연구하고, 궁구하고, 참고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는 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가 나오면 어떤 것이 법이냐, 일러라. 이래야 되죠. 그래서 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죠? 이미 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귀결이 됩니다.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랍니다. 그렇죠, 그죠? 두 번째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우리 특히 경장에 주로 적용되는 의미고 아비담마에서 법은 그러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자, 요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비담마에서 법이 뭐냐면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저는 이거를 공리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법에 대한 공리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됐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찰나라고 그랬죠. 그럼 뭐 어떤 게 찰납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죠? 법이, 그러니까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최소 단위의 시간을 찰나한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하면은, 북방, 특히 구사론에서도 그렇게 정의가 되고, 상자부에서도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찰나가 뭐냐? 찰나가 뭐냐면은,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최소 단위의 시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키워드를 두 개로 들지 말고, 그죠? 고유 성질과 찰나를 들지 말고 하나로 들으라면 우리는 역시 아비담마에서 법은 고유 성질입니다. 고유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스님은 구사론에서 능지자성, 임지자성, 그러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상자부에서도 전부 그렇게 아비담마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법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확장돼야 됩니다. 이 공리를 가지고. 그렇죠, 그죠? 어떻게 확장돼야 됩니까? 자,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개 있는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유 성질이라는 입장에서 측면에서 싹 법을 해체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보면은 상자부에서는 82가지랍니다. 자, 이 82가지 법은 또 아무데 82가지다 이러면 그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죠? 자, 주제별로 우리 여기서는 주제를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 다 했어요. 아비담마의 주제별로 분류를 하면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네 가지 주제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 심소, 색, 열반. 됐죠, 그죠? 이렇게 주제별로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우리 서류체육부에서는 주제 하나를 더 넣습니다. 북방에서는 그 다섯 가지 주제로 봅니다. 그래서 5위 75법, 유식에서는 법을 더 확장해서 5위 100법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위를 예, 뭐 주제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죠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심, 심소색, 열반, 자, 주제별로 보면 네 가지다. 이러면 순서로 심, 심소색, 열반 했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무엇인가부터 참고에 들어가겠죠, 그죠? 법을 대면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아비담마는 대법입니다. 법을 대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대면에 들어갑니다. 어떤 게 마음이냐, 일러라. 어떤 게 마음입니까? 설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내야 될까요? 기본 전제, 그죠? 기본 공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 공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 공리는 예, 고유 성질과 찰나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마음은 고유 성질로 보면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대상을 요별하는 것, 대상을 식별하는 것, 뭐 제일 쉽게 대상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마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이라는 주제는 고유 성질은 하나 이렇게 했죠, 그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자, 두 번째 그죠? 공리, 그죠? 두 번째 공리가 딱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뭡니까?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이게 중요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 고유성질과 찰나를 합쳐서 그 다음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더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것으로는,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지만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럼 뭐를 따져야 됩니까? 항상 이 세상에 벽이 몇 개 있는가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마음은 몇 개 있는가? 이거 따져야죠. 그래서 두 가지 공리를 함께 적용시키면,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 그렇지만은 찰나적 존재. 그럼 이 세상에 마음은 몇 개 있는가? 혹은 우리 찰나에서는 몇 번 일어나는가? 이거 따져야 되죠. 왜? 그걸 따져보면 그러니까 세상 다 하려니까는 힘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항상 내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내한테서 마음은 몇 번 일어나는가? 100년 동안. 100세 인생. 됐죠? 100세 인생 동안 해보니까 3조 7,800억 번 정도. 됐죠? 그렇다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70억. 곱하기 70억 해야 되고, 그죠?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한 수백억. 앞으로는 놔두고, 그죠? 이렇게 하면 또 누가 가만히 있다 그랬어요? 개가 있잖아요? 멍멍멍멍 달려들어요. 내도 마음이 있다. 그죠? 개가 마음이 있다 이러면 또 누가 뭡니까? 꼬꼬닥꼬꼬. 나도 마음이 있다. 그죠? 이러면 누가 깨굴깨굴깨굴. 나도 마음이 있다. 그죠? 누가 식식식. 뱀이 나도 마음이 있다. 되죠? 이 세상에는 그래서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떤 분류를 세워서,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해납니다. 이게 진정한 대가잖아요. 그렇죠? 제일 불교에서 제일 잘 알려진 기준이 뭡니까? 욕개, 새끼, 무새끼잖아요. 그렇죠? 세상도 욕개, 새끼, 무새끼. 존재도 욕개, 새끼. 그렇죠? 그죠? 불교의 핵심이죠? 모든 불교에서, 초기 불교부터 해서, 우리죠? 2600 대승 불교까지 세상을 분류하는 기준은 욕개, 새끼, 무새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가들이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도 이거를 갖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대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욕개, 새끼, 무새끼에다가 출세간 마음, 출세간 세간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이니까 욕개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간 마음. 그리고 욕개 마음, 새끼 마음, 그죠? 무새끼 마음은 세간적인 마음일 거고. 그죠? 그 나머지는 출세간 마음이고. 됐죠? 요렇게 해서 마음의 경지를 가지고 분류를 해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뭐겠습니까? 불교 하면은 어버이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죠? 불교의 그죠? 우리 이제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 이 현상은 항상 뭡니까? 업으로, 업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합니다. 그렇죠? 불교는 모든 불교, 초기 불교부터 후대 불교까지 뭡니까? 불교에서 가장 뭡니까? 중요한 교설은 업설입니다. 그렇죠? 업은 뭡니까? 업은 우리는 이제 아비담마 좀 초기에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그죠? 의도적 행위를 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 업, 의도적 행위가 왜 중요합니까? 의도가 개입된 행위는, 의도가 개입된 마음 작용은, 뭐를 가져온다는 겁니까?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죠? 과보를 안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그죠? 제가 왜 남이 누가서, 그죠? 한 대 때리고 싶은데 80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됐겠어요? 맞을까 싶어갖고. 그렇죠? 때리면은 그 과보가 온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때려요. 나쁜 짓을 하면은, 있잖아요.
그 과보가 내한테서 온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뭐, 남 모르게 살짝 하면 안 되느냐. 그죠? 우리가 수준이 높은 사람, 사실 불교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수준이 높은 사람은 뭡니까? 내가 나쁜 의도만 딱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 나쁜 의도 때문에 내가 괴롭지요? 안 괴롭었다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곤란합니다. 아비담만 배우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나쁜 의도를 딱 이렇게 하면 먼저 내부터 괴롭잖아요. 아닙니까? 와, 제가 또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벌써 뭡니까? 우리가 그죠? 생각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의도적인 생각을 하면 딱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것이 나를, 어떻게, 뭡니까? 지배한다는 말은 너무 강한 말이고죠? 저희 그거를, 어쨌든 그죠? 이 뭡니까? 좌우합니다. 그렇죠? 좋은 의도를 딱 이렇게 하면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이 밝아지고 있잖아요? 좋게 되고, 나쁜 의도를 딱 미세하게 살펴보면 벌써 뭡니까? 나가기 전에 내부터 치고 나갑니다. 벌써 과보는 그렇게 했잖아요? 진짜로 다양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뭡니까? 이 마음을 분류할 때, 그럼 업이 뭐가 지요? 마음이 업을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업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업이 왜 겁납니까? 과보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우리 크게 뭐라고 마음을 분류하면 되겠어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업을 짓는 마음, 과보를 가져오는 마음, 혹은 과보로 나타난 마음. 됐죠? 이게 우리 마음을 분류하는 가장 또 중요한, 오히려 욕개 새끼 무색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죠? 업을 짓는 마음, 업을 지으면은 과보로 나타난 마음 혹은 과보를 받는 마음. 됐죠, 그죠? 그래 나타납니다. 그럼 업을 불교에서는 뭡니까? 항상 선업, 불선으로 나눕니다. 됐죠? 뭐야, 불교 선악을 또 다른 종목에 그 선악을 대기 따지네. 불교에서, 그죠? 불교에서는 악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선, 불선입니다. 이건 왜냐면 불교의 목적을 갖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요새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뭔가 판단이 잘 안 되는 거. 왜 해필이면 부처님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항상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의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고찰을 해보고 사유를 해보면은 거의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불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 불선을 강조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1. 괴로워지는 거. 불교는 괴로움의 종교. 그죠?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괴로워지는 거. 웃기고 앉았네. 불교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거. 뭡니까? 행복이죠. 그죠? 불교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경에도 그렇고 옛날 우리 북방 대승불교 수백 권 경 옛날 큰 스님들 말씀해도 불교의 목적을 이고등락. 맞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행복은 부처님께서 직접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됐죠? 이 가운데 부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 행복에 관계된 겁니다. 궁극적 행복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궁극적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이게 부처님의 가장 큰 관심이죠. 맞죠? 그럼 어쨌든 그죠? 예, 불교의 목적이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그래서 열반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 안 되는 것은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되겠죠? 상식이죠? 예, 그래서 열반에 도움이 되면은 그거를 선법 혹은 선업이라 부르고, 됐죠? 열반에 도움이 안 되면은 그거는 불선업 혹은 불선법이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업은 뭡니까? 예.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을 여기서는 유익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줄여버렸습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을 해로운 업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업을 짓는 마음의 두 가지. 그죠?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 그럼 그 과보로 나타난 마음. 됐죠? 세 번째가 과보로. 항상 도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그죠? 206조 도표 보면 그게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고 특정한 마음은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국만한 마음이 있다. 됐죠? 특히 우리 대표적으로 아라한. 아라한도 좋은, 하면은 행위가 전부 좋은 것이겠죠? 그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 자극만 하는 마음, 요래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종류별로 나누면은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정말로 거짓말 하면 한 20번 했죠? 요, 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저, 대가들은 뭡니까? 마음을 이렇게 해서 쫙 분류를 해보니까 89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뭡니까? 항상 강의는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개괄적으로 파고들어야죠. 그죠? 이게 유능한 강사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총괄적으로 딱 살펴봤죠?
세로와 가로. 됐죠? 세로는 뭡니까? 마음의 경지. 욕계 마음, 새끼 마음, 우새끼 마음, 추새끼 마음. 가로는 뭡니까? 자, 마음의 종류. 그죠?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예,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해보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더라.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좀, 그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식계 마음, 출세가 마음 가운데 욕계 마음을 딱 이제 개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욕계 마음을 확대를 해보니까 욕계 마음은 전체 54가지가 됩니다. 그래요. 이제 좀 이따가 보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54가지를 또 어떤 기준을 갖고 더 자세하게 분류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이 54가지에 대해서 또 요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뭡니까? 이 54가지를, 그죠?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로운 마음이 나왔죠? 여기서 우리 할 때죠.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과로는 이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해로운 마음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유익한 마음으로 안 들어가고, 원인 없는 마음. 지난 시간에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했죠. 그죠? 원인 없는 마음 해서, 그죠? 해로운 마음 12가지, 원인 없는 마음 18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익하고 해로운 것이 아니고,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좋은 거는 뭡니까? 우리가 유익한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 마음 있잖아요. 요 세 가지를 뭉뚱거려서 아름다운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욕계 아름다운 마음은 24가지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전체 54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그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총괄적으로 전체를 89가지 마음을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가운데 욕계 마음 52가지를 가져와서, 그죠? 조금, 그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완전히 개괄적으로 들어갔고, 해로운 마음 12개. 됐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 18개.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마음 24개. 됐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뭡니까? 새끼 마음이 나오겠죠? 욕계 마음 했으니, 그죠? 새끼 마음을, 그죠? 또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그죠? 유익한 마음,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뭡니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국만한 마음하고, 그 다음 뭡니까? 순서대로 무식계 마음이죠? 유식계 마음도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국만한 마음, 요라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뭡니까? 그렇죠. 출세가 마음은 뭡니까? 예, 그죠? 그 유익한 마음하고 과부로 나타난 마음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1장의 내용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제일 총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음, 89가지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 어떻게 됩니까?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식계 마음, 출생한 마음. 그리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아, 죄송합니다. 해로운 것부터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이 첫 번째인 욕계 마음을 가져와서 욕계 마음은 전체 54가지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50, 그죠? 이 네 가지를 우리 저자는, 그죠? 우리 아누르타 스님께서는 해로운 마음 12개, 원인 없는 마음 18개, 아름다운 마음 24개.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카테고리인, 두 번째 주제인 새끼 마음을 가져와서죠. 새끼 마음은 15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3이 됩니다. 각각의 5개씩, 그 다음에 뭡니까?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됐죠? 그 다음에 무색계 마음은 12가지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4개씩 해서 3. 이거 3은 뭡니까?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예, 자극만한 마음. 이렇게 하고 출세한 마음 8가지입니다. 이건 뭡니까? 도의 마음 4가지, 과의 마음 4가지. 도의 마음은 유익한 마음, 과의 마음 4가지는 말 그대로 과니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이렇게 해서 89가지 하고 또 어떤 세세한 분류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은 121가지가 된다. 이것이 제1장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뭡니까? 요 네 가지, 그죠? 그 뭡니까? 마음의 경지에 대해서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색의 마음, 출세가 마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거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욕계 마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죠? 감각적 욕망에 바탕하고 있는 마음, 이게 욕계 마음입니다. 그럼 새끼 마음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본 삼매 든 마음이라 했습니다. 대충 중요합니다. 새끼 마음, 무색의 마음의 본 삼매 든 마음입니다. 그럼 새끼 마음을 나누는 기준은 뭐겠어요? 우리 본 삼매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죠? 불교에서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아비담마에서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이거 하다가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 다음 뭡니까? 무색의 마음은 또 본 삼매 든 마음입니다. 무색의 마음은
경지로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새끼 제5선의 마음과 경지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그죠? 그 대상에 따라서 뭡니까? 우리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미상처 이렇게 해서 그죠? 네 가지로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장만한 마음 하니까 4 곱하기 3은 12가지가 된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출세간 마음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출세간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요즘도 키워드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계속 이제 반복학습을 해야 됩니다. 어머, 난 또 모르겠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복학습의 대가. 딴 건 안 해도 이거는 계속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나오면 뭡니까? 새끼 마음의 특징.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의 특징은 본삼매 든 마음. 자, 출세가 마음의 특징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됐죠? 그렇게 새끼 마음을 분류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불교에 나오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아비담마에서는 오선으로 안 됐습니다. 오선. 이걸 갖고 분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무새끼 마음은 경지로 보면은 새끼 제5선의 마음과 같습니다. 됐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자,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 무색계 마음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나눕니다. 엄마 왜 이렇게 나누느냐? 갑자기 부처님이 그렇게 나누셨어요. 경에 그래 나옵니다. 할 말 없죠. 그죠? 우리는 사실은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불교는 그죠 일종의 종교법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 그죠 부처님이 그렇게 설하셨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죠 물질이 뭐냐 이렇게 하면 그죠 요새 과학적으로는 사실 뭐 물리학자 화학자 뭐 과학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르게 데피니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께서는 어떤 게 물질이냐 이렇게 하면 뭡니까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래 하셨습니까? 그건 부처님 마음입니다. 됐죠? 그럼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왜 부처님 마음이고 불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항상 열반의 실현입니다. 열반의 실현하려면 우리가 제일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뭡니까? 무상을 봐야 됩니다. 찰나를 봐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도 변형되는 거, 바뀌는 거, 무상한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물질을 설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죠? 과학자들 있잖아요. 뭐 불교가 뭐 과학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만, 뭐 물질 뭐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라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뭐,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께서는 그죠 분류하는 것도 항상 불교의 목적에 우리는 좀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됐죠, 그죠? 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89가지 마음 기본적으로 이제 다 됐죠? 오늘만 해도 세 번, 네 번, 한 다섯 번 반복학습했어요, 그죠? 자, 120쪽입니다. 자, 욕계 마음들 54가지라고 아까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해설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마음이 그 경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즉,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간 마음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았다. 마음은 역시 다른 원칙에 바탕해서 분류할 수 있다. 아비담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분류 원칙은 마음의 종류이다.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종류에 따라서 해로운 것, 유익한 것, 과보인 것, 장만하는 것. 됐죠, 그죠? 여기서 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이고,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 과보인 마음이며 이 업과 과보와 관계가 없는 마음이 장만하는 마음이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해로운 마음은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해로운 마음. 여기서 우리가 원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특히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마음을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텀으로 꼽는 것이 원인이란 말입니다. 자, 어떤 게 원인입니까? 아비담마에서는,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원인 하면 뭡니까? 딴 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비담마에서 원인, 해뚜는 여섯 가지입니다. 탐진치, 부탐부진, 불치. 됐죠? 왜냐하면 이거는 괴로움과 행복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탐진치, 부탐부진, 불치를 부처님께서 원인을 하셨고, 원인은 뿌리. 그죠? 물나, 한글로 뿌리로 번역되는 뿌리와 동일하고 봤습니다. 됐죠? 우리 그죠? 행복의 뿌리. 좋은 것의 뿌리는 불탐부진 불치고 괴로운 것, 그죠? 그죠? 해로운 것의 뿌리는 뭡니까? 탐진치. 맞죠? 그죠? 그게 불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특히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해로운, 또 지난번에 한 거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입니다. 자, 이 여섯 가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마음에? 없습니다. 왜?
탐진치와 불탐부진 불치는 계통이 완전히 다릅니다. 됐죠? 그죠? 한 마음 안에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와 불탐부진 불치는 함께 못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이제 탐진치를 갖고 한번 봅시다. 자, 탐욕과 성냄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한순간에 탐욕과 성냄은 함께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성질이 극과 극입니다. 됐죠? 나는 탐했다가 막 성을 냈다가 난 두 개 다 한다. 또라이입니다. 안 그러고 뭡니까? 엄격하게 못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딱 살펴보면 한순간에도 앞에 탐하고 뒤에 화를 내거나 먼저 화를 냈다가 뒤에 탐하거나 이런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성질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한 마음에서 동시에 못 일어납니다. 상식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따져보면은 우리 중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에서 무명, 어리석음을 뿌리려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항상 그 해로운 마음 속에는 어리석음, 무명이 함께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교에서 우리 마음을 구분할 때 그렇게 먼저 이제 그 뭡니까? 그죠? 그 공리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모든 마음은 그죠? 그 어리석음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어떤 마음은 탐욕과 어리석음이 함께 하는 것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마음은 성냄과 어리석음이 함께 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어떤 마음은 탐욕과 성냄 없이 어리석음만 일어나는 마음도 있겠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개수로 따져보면 해로운 마음에는 세 가지 원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탐진치가 함께 다 못 일어납니다. 왜냐면 탐과 진은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두 가지 원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탐과 치 혹은 진과 치. 그리고 한 개의 원인을 가진 마음도 있습니다. 치만 있는 거. 됐죠? 그죠? 뭐, 알고 보면 상식입니다. 요게 어리석음에 관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유익한 마음은 불탐, 부진, 불치. 자, 불탐과 부진은, 우리, 불탐, 부진함, 불치하면 그죠? 이건 상당히 뭡니까? 학술적인 용어가 돼갖고, 현실하고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현실적으로, 탐욕 없는 마음이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 베푸는 거.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거. 자, 보시. 보시를 불탐이랍니다. 불탐은 보시와 동의로 취급합니다. 그 부진, 화를 안 낸다는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자유와 같겠죠. 우리 자비 시사할 때, 그죠? 자유와 동의라고. 지난번에 봤어요. 예, 그렇게 우린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탐, 부진은 한 마음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불탐, 부진이 함께 합니다. 그렇죠? 그죠? 베푸는 마음하고 자유의 마음. 그렇죠? 우리가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베푼다니까 직접 내가 이걸 준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더라도 남에게 뭡니까? 호의를 가지는 마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함께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비다마에서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불탐, 부진. 그죠? 보시하는 마음과 뭡니까? 자유로운 마음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봅니다.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저 불치는 지혜겠지요. 어리석음 없으면 지혜 반야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야, 지혜도 있고 불탐 부진도 있는 것이 있을 거고 어떤 마음에는 불탐 부진만 있고 지혜는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애가 있잖아요. 뭐 이제 뒤에 보기도 나옵니다만 어린애가 저 스님이 가니까죠. 예, 그 저 스님 모습만 보고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보시를 합니다. 근데 어린애니까 아직 지혜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예? 보시하는 마음과 스님을 좋아하는 마음, 자의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지혜는 없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만 있지. 그러니까 뭡니까? 유익한 마음은 일어났다면은 최소 몇 가지 원인을 가집니까? 두 가지 원인. 그죠? 혹은 지혜가 있으면 세 가지 원인. 그래서 유익한 마음은 일어났다면은 두 가지 원인을 가지느냐, 세 가지 원인을 가지느냐. 지금 3장, 4장 들어가면 계속 이거 따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선체에 태어나려면 최소 두 가지 원인은 갖고 태어납니다. 예? 됐죠? 예. 그럼 우리는 여기 아비다마 공부하는 사람은 전생에, 우리에서 불교적으로 말할 때 태어날 때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겠어요? 불탐, 부진, 불치 가운데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 불치, 그죠? 그런 게
어리석음 없음, 그런 게 지혜 있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를 공부하러 왔어요. 안 그러면 이걸 왜 공부하러 와요? 됐죠, 그죠? 이제 이런 거를 따집니다. 이런 거를 따집니다. 그리고 두 가지 원인을 가진 사람은 못 깨닫는다고 합니다. 상자부 불교는 차별 불교입니다. 어머야, 일체 중생이 개우 불생인데 상자부스는 웃기지 마라고 합니다. 예?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못 깨닫는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이 말이 맞아요. 지혜도 없는데, 그러고 저 맨날 나쁜 짓만 하는데 못 깨닫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도 못 깨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나 기분 나쁘 죽겠어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됩니다. 됐죠? 예? 간단 명료해요. 예? 나 하기 싫어요. 차별아. 딱 끝납니다. 와, 또 그죠? 좀 세게 나옵니다. 이제 끝날 때 벌써 이제 다섯 문제 되니까. 자, 어쨌든 그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저 아비담마에서는 항상 지금 우리 지금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제일 장부터 뭐 나옵니까? 자, 원인 없는 마음. 어머, 원인 없는 마음 이제 뭔가 알겠시겠죠?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라는 그죠? 우리 심소법의 마음과 함께라는 심소법의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없는 경우를 원인 없는 마음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뭡니까? 우리가 뿌리가 없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게 상당히 미약한 마음이 되겠죠. 무슨 말씀 하겠죠? 그래서 비유하기를 이끼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끼는 뭡니까? 뭐가 슬쩍 바람이 불거나 뭐가 물이 살짝 먹어도 휙 떠내려가 버리죠. 그죠? 그 정도로 뭡니까? 힘이 없는 마음, 미약한 마음이 원인 없는 마음이랍니다. 우리가 그죠? 나쁜 마음도 뭡니까? 탐욕과 어리석음이 있는 건 뭡니까? 마음이 세지 완고하지요. 그죠? 이런 누가 냅니까? 무식한 놈이 일낸다. 맞죠? 예? 남 때문에 문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뭡니까? 좀 무식하지요. 그죠? 저도 경상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뭡니까? 남 때문에 문지방이 있다! 이래 나와요. 서울 사람들로 사람부터 그죠? 남대방이 문지방이 그럼 서울 사람은 뭡니까? 또 이제 점잖은 사람이 일단 뭐야 남대방 문지방이 있던가 없던가 아유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댕기는 사람이 됐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 사람이 됩니까? 야, 뭐 생각을 해봐라. 문이면은 문지방이 있다. 어? 문지방이 없는 문이 어디 있느냐? 그럼 막 그런 게 랍니다. 그건 이런 누가 냅니까? 예, 무식한 놈이 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힘이 셉니다. 그렇죠? 그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마음은 해로운 마음이라도 힘이 있습니다. 됐죠? 우리 그걸 생각 더군다나 뭡니까? 화를 내고 어리석은 거 한 게 있으면 금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칼로 갖고 확 이러면 뭡니까? 토끼야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있는 마음은 원인이 없는 마음보다 힘이 셉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원인이 있는 마음, 원인이 없는 마음. 그러면 원인이 하나 있는 것이 더 셀까요? 두 개 있는 것이 더 셀까요? 세 개 있는 것이 더 셀까요? 당연히 세 개 있으면 더 세겠죠. 그래서 원인이 없는 마음, 한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두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세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는 함께 일어나지 못합니다. 됐죠?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계속 사람을 차별하고 있어요. 예, 중생을 차별하고 있어요. 예? 악처 중생하고, 그죠? 선처 중생을 차별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 뭡니까? 예? 인간으로 선처에 태어나도, 인간으로 태어나도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 그죠? 신으로 태어나도 뭡니까? 예, 행사 똥간, 그죠? 척간 귀신으로, 척간의 신으로 태어난 신. 뭔가 다르죠? 예? 똥간에서 냄새 맡고 있는 신하고, 그죠? 저 하늘에서 이제죠? 이응의 씨를 밑에서 굽어보고 있는 신하고 급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해야 됩니다. 평등하다. 누가 그거 몰라요. 생명체로 평등한 줄. 뭐 우리는 평등하니까 높다. 아이고. 그건 뭡니까?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승이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모른다. 이게 무슨 최상승입니까? 에? 생명체는 평등하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차별이 있습니다. 맞죠? 이거를 무슨 원인을, 이유를 갖고 딱 설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설명할 필요 없다. 무조건 똑같다. 백정도, 에? 사람을 때려 죽여놨어도 승부를 한다. 어떻게 승부를 하느냐? 문득 승부를 한다. 그렇잖아요. 제 얘기 틀렸어요. 어떻게 승부를 하느냐? 그거 없어요. 에? 백정이 승부를 한다. 들으면 피가 끓고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 좋은 말을 원해서 안 하나. 그죠? 근데 어떻게 승부를 하느냐? 없습니다. 어떻게 승부를 합니까? 문득. 육조선임이 일자무식굴입니다. 맞죠? 일자무식굴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열렸어요. 어떻게? 건강경 듣고 문득
와, 멋있죠? 제가 한때 대불령 교화부장할 때 거기 폭 빠져갖고 있잖아요. 아, 또 저 자꾸 소리한다, 그죠? 그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작지만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설명을 해내야 그게 아비담마잖아요. 그렇죠? 척간, 그죠? 신하고, 변속 종간의 신하고, 하늘나라, 그죠? 예를 들어서 사대왕천의 신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그러면은? 왜 다르기는 문득 다른 게 다르지? 이러면 안 되겠죠? 척간의, 그죠? 예? 신은 신인데 원인이 없이 태어난 신으로 보는 겁니다. 됐죠? 불탄부진 불치라는, 그죠? 좋은 원인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척간 신이 됐다는 겁니다. 됐죠? 응? 하늘나라 천신은, 예, 불탄부진 불치라는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하늘나라 신이 됐다는 겁니다. 덕봉기 사실 별건 아니죠, 그죠? 별건 아니지만은, 요런 걸 딱 세워갖고, 덕봉 계속, 그죠? 분류를 하고 있어요. 됐죠? 왜냐면 이제 미리 요런 말씀드리면 뒤에 이제 그게 다 익숙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어떤, 그죠? 근거, 이유, 이런 걸 세워서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내려는 것이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의 그죠 그 노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죠? 우리 그죠 존재에 벌어지고 있는 그죠 우리 마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차이를 뭐를 근본 원인으로 해서 설명해 내야 될 것인가 이 고민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그죠 차별이 있는 이거를 설명해 내는데 불교와 전혀 관계 없는 뭐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그죠 딱 설명 예를 들어서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그러는데, 그죠? 뭐, 이놈은 내한테, 응? 어? 100만 원을 갖다 주고, 니는 뭐 내한테 아무것도 안 갖다 주지 않냐, 뭐. 그러니까 니는 뭐 척간 귀신 된 거야. 콱! 이게 이유입니까? 이유가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불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저 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절대자라는 거는. 예? 저놈은 나쁜 짓 했는데 왜 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신의 뜻으로 캡피잖아요.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미국 가서 미국 사람 백인들한테 백인 기독교인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봐야 에? 신의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천상 못 간다. 나는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딱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다서요. 당신이 선택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뭐 이유를 대바라고 이제 꼬치꼬치 한국에서는 제가 꼬치꼬치 물어갖고 나중에 뭡니까? 온갖, 그죠? 사사사사 해갖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겠죠? 미국이잖아요. 저거 나라잖아. 그죠? 전 겁이 많아요. 그래갖고. 알겠다고 내가 그랬죠, 뭐. 뭐 한국에서 익히 들은 이야기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그게입니다. 그게나, 문득이나 뭐 달라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아비담마에서는 그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불교에서 가장 뭡니까? 핵심되는, 그죠?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탐진치는 삼독심이라 해서 대승불교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그죠? 우리 존재를 망가뜨리는, 그죠? 그죠? 우리가 악처로 윤회하게 되는 가장 근본 원인을 불교에서는 탐진치로 하잖아요. 뭐 초기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그죠? 요 안에서 벌어지는 세밀한 차이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됐죠? 지극히 불교적입니다. 됐죠? 그죠? 예. 이제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뭡니까? 예. 쭉쭉쭉쭉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걸 될랑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죠? 해로운 마음은, 지난 시간 다 읽었습니다. 120쪽입니다. 해로운 마음은 120쪽 제일 밑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 해로움의 뿌리 가운데 어리석음 하나나 혹은 어리석음과 탐욕의 둘이나 어리석음과 탐욕의 둘이 뿌리가 되기나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한 가지 원인을 가진 것 혹은 두 가지 원인을 가진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유익한 마음은 122쪽입니다. 탐욕 없음, 성냄 없음, 그래서 탐욕 없음에서 관대함, 보시 해놨죠. 그죠? 성냄 없음 혹은 자해 해놨습니다. 어리석음 없음 혹은 통찰지의 세 가지 유익함의 뿌리 가운데 이건 뭡니까? 이거 잘못됐다 했죠? 고치라 했죠? 그죠? 다 고치시죠? 예, 그러니까 그죠? 뭡니까? 우리 불탐부진의 두 가지 원인을 가졌거나 불탐부진, 불치의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요? 뭐, 그래서죠. 불탄 부진 불치 셋 모두가 뿌리가 되어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은 정신적으로 건전하며 도덕적으로 변함하지 않고 즐거운 과보를 가져온다. 이 유익한 마음과 효로운 마음의 두 가지 마음에 있는 의도가 바로 업의 내용이다.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업을 가지고 마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장만한 마음.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업이 이거 일어난 마음이나 마음의 상태를 과보의 마음이라 한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것이 앞의 둘과 구분이 되는 세 번째 종류의 마음인데, 유익한 업의 과보의 마음과 해로운 업의 과보의 마음, 이렇게 둘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과보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업을 지으면 유익한 업이든 해로운 업이든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지요. 그런데 과보로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물론 유익한 업을 지으면 유익한 과보를 가져오고 해로운 업을 지으면 해로운 과보를 가져옵니다. 유익한 업을 지는데 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연의 법칙에도 위배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중요합니다. 다 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재생연결식이 뭡니까? 한생의 최초의 마음을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됐죠? 그럼 한생의 최초의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일까요? 과보로 나타난 마음일까요?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한생이 최초로 지가 태어나고 어떻게 업을 지어요? 됐죠? 어떤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그 이전의 과보로 태어난 거죠. 됐죠? 그죠? 그래서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뭡니까? 삶의 과정. 그렇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 업은 과보를 나타내는 게, 예, 재생, 예, 연결식으로 과보가 나타나고, 예, 삶의, 예,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됐죠? 재생연결식은 한생 최초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수많은 업 가운데 어떤 업의 과보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뭐라 했습니까? 예, 한번 깨구리는? 예, 죽을 때까지 깨구리 겁나죠? 깨구리라면 뭡니까? 한번 깨구리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재생연결식은 그래서 겁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비담마적으로 하면 한번 재생연결식이 찰나생 딱 찰나생 창명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생에서 존재 지속심 혹은 방황가가 되어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그 존재의 개체를 지속시켜 줍니다. 됐죠? 깨구리 재생연결식이 딱 일어나면 뭡니까? 그 생에서 죽을 때까지 깨구리 잠재의식 혹은 깨구리 이제 방황가 혹은 깨구리 존재 지속심이 깨굴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깨굴하고 죽는 만큼 우리는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야 그 생이 끝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났냐? 기약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재생이지고. 그럼 삶의 과정에서 있잖아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뭐 가보고 어떤가지. 예, 불교에서는 간단합니다. 우리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대상과 마주치는 그 마음을 전부 과보의 마음으로 봅니다. 우리 실제로 엄격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봤는데, 그죠? 한 번은 이영애를 보고, 한 번은 뭡니까? 강무스님을 봤습니다. 이영애를 보고, 기분 좋지요? 강무스님 보기 짜증이 팍 나죠? 그죠? 이영애를 봤어. 왜, 그러면 왜 이영애를 봐서 기분 좋습니다. 이건 뭐로 설명, 우연이다. 물론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유물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우연이다. 이렇게 해버리겠지만은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좋은 대상과 마주치다는 거는 그거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해로운 나쁜 대상과 마주치다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예,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눈으로 마주치는 거는 눈으로 마주칠 수도 있고 소리 귀로 마주칠 수도 있고 냄새로 마주칠 수도 있고 그죠? 혀로 맛으로 마주칠 수도 있고 몸의 감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누가 와서 뭡니까? 사사사사 요래 해서만 뭡니까? 이거 유익한가 봅니다. 누가 와서 팍 이러면 어떻게 되면 해로운가 봅니다. 그렇죠? 그죠? 그죠? 이전에 어떤 뭐 좀 나쁜 걸 기억한다든지 그죠? 등등. 그렇게 해서죠. 이 모든 것을 대상과 마주치는 모든 마음을 과보의 마음으로 봅니다. 상당히 우리가 저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좋은 대상과 마주치고 왜 나쁜 대상과 마주치느냐? 예, 그거는 과보로 나타난 마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고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6쪽에 보면은
저 과부로 나타난 마음 보면 그런 빽빽한 뭐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그 가운데 보면은 해로운 나타난 것도 들어있고 유익한 과부로 나타난 것도 섞여서 들어있습니다. 됐죠?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일곱 가지 있잖아요. 207쪽에서 제일 위에 일곱 가지는 해로운 과부로 나타난 마음이고 그 나머지 밑에는 전부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꼭 알아놔야 됩니다.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각각 다른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과 마주치는 이것이 전부 과보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상당히 우리 뭐 꼭 불교라도 뭐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 쭉쭉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123쪽입니다. 네 번째 유형의 마음은 빨리어로 끼리야인데 이거는 뭡니까? 예. 자, 이런 유형의 마음은 업도 아니고 업의 과보도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단순한 작용을 뜻하며 이런 작용은 업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업의 결과를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자들은 자국만 하는 마음 혹은 더 강조해서 단지 자국만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과보의 마음과 자국만 하는 마음을 우리는 저 아비다마조는 결정할 수 없는 마음, 무기해놨죠. 그죠? 결정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선불선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지요. 무슨 말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기로 옮겼고 저희들은 결정할 수 없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기서 보듯이 124쪽입니다. 재료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현상들을 선불선 무기로 나누고 있는 것이 불교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 선불선 무기를 이해하는 것은 아비다마뿐만 아니라 불교 2600년사에 존재했던 모든 불교를 이해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러면 담마 상간에도 그렇고 여기서 선으로 옮긴 자 그저 꾸살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꾸살라를 우리는 중국에서 선으로 옮겼고요. 저희들은 유익함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 선의 특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좋은 과부를 가져옵니다. 유익한 과부를 가져옵니다. 유익한 과부, 우리 가장 유익한 과부는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익한 과부는 뭡니까? 선처에 태어나는 겁니다. 됐죠? 인간과 천상, 선처에 태어나는 과부는 유익한 과부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 나머지를 우리는 그죠? 해로운 과보, 뭐,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27번입니다. 아, 127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4가지, 이제, 우리 그죠? 욕계 마음, 있잖아요. 욕계 마음을, 그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자국만한 마음으로 이때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가운데 첫 번째 카테고리인 해로운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로운 마음은 몇 가지라 했습니까? 12가지죠. 자, 우리가 해롭다 이러면 유익하다 해롭다 하면 항상 기본 뿌리가 들어가겠죠. 그죠? 기본 원인 뿌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도 상식적 불교 상식으로 뭐를 갖고 나눠야 됩니까? 해로운 마음은 탐진치를 가지고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유익한 마음은 뭐로 갖고 나눠야 될까요? 불탐부짐 불치로 나눠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해로운 마음 12가지도 요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어리석음의 뿌리 마음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을 8가지,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을 2가지,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을 다시 2가지 해서 12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기준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그죠? 우리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이나, 그죠? 우리 그, 뭡니까? 유익한 마음을, 그죠? 나눌 때, 그죠? 8가지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8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뭘까? 그래서 제가 뭘 가져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죠?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심성을 나눌 때, 뭡니까? 지정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심성을 나눈다면은, 우리는 뭡니까? 지정의 이걸 갖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의 진선미 그 다른 게 뭡니까? 하나는 지적인 측면 그렇죠? 지적인 측면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감정의 측면 세 번째는 우리 뭐 의도나 이제 여기서는 자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겠죠? 그죠? 요 인간이 뭡니까? 항상 우리한테 뭡니까? 뗄래 뗄 수 없는 따라다니는 게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좀
우리 마음을 분류할, 우리 정신현상을 분류할 때 항상 느낌과 인식, 그러니까 수상이 항상 따르고 이제 오원할 때 색수상행식이라잖아요. 그죠? 수와 상을 항상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수가 뭡니까? 느낌은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정적인 측면이고, 상은 뭡니까? 인식을 보냐면 상은 지적인 측면입니다. 됐죠? 우리가 감정과 이질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 뭐, 대상 말로 안 해도 되죠. 그죠? 항상 따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계 사는 이 세상을 분류할 때, 이, 그죠? 감정적인 측면과 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분류 안 하면은, 오히려 그게 이상하죠. 그죠? 지극히, 그래 보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해로운 마음,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 할 때는 뭡니까? 예. 그죠? 그, 여기서 말했습니까? 불만족이라 했죠. 그죠? 느낌, 입장, 그, 불만족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괴로움입니다.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탐욕이 생겼다는 것은 불교에서 있잖아요. 그 자체가, 예. 압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급하게 지금, 그죠? 하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예, 일단 고려하고, 그죠? 자, 그래서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 그렇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저 131쪽입니다.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 하면은 여덟 가지 하는데 기쁨, 맞죠? 예, 그 기쁨이라 해야 되는데 불만족이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죠? 성냄의 뿌리박은 마음이 불만족과 함께하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탐욕이 일어날 때 기쁨이 함께하지요. 기쁨이 안 일어나는데 말로고 탐욕을 부립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죠. 탐욕을 일으키면 기쁨이 일어나죠. 우리는 여기에 맛을 들이기 때문에 일단 탐욕을 부리고 보잖아요. 뭐든지 뭡니까? 보면 끌어 땡기면 기쁘죠. 끌어 땡기 나중에 뭐 똥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일단 끌어 땡긴다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맞죠?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사땡 연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나눕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사땡 견해가 있냐 없냐. 그래서 기쁨이 있냐 없냐는 감정적인 측면이죠. 사땡 견해가 있냐 없냐는 지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눕니다. 자, 이거는 우리 그죠? 그 의지적인 측면 가운데서 뭐 이거를 그죠? 불교에서는 이, 특히 우리 이걸 나눌 때는 자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익한 마음도 있잖아요. 유익한 마음도 그죠? 욕계의 마음은 항상 그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기쁨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욕계의 마음, 유익한 마음에는 뭡니까? 사견 말고 반대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혜가 있냐 없냐? 자극이 있냐 없냐? 요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욕계의 마음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여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 12가지에 대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좀 됐으니까 그죠? 예, 한 5분 내지 10분 쉬었다가 이제 그죠? 이제 해로운 마음 예, 127쪽에서 이제 쑥쑥쑥 나겠습니다. 이제는 빨리 나올 것 같죠, 그죠? 예, 오늘 할 거 앞에 지금 한 시간 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막 쫙 나갑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쫙 나간다 해놓고 쫙 안 나.